5대 사회야. 이 중에서 밀수는 망국적인 사치심과 허영심을 조장시키며 국가 경제를 파탄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적이요 나라의 적인 밀수범을 말살시켜야 합니다. 그때 그 시절 대표적인 범죄 중에 하나는 밀수였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들어오던 밀수품들. 적발된 밀수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시계, 약품, 화장품,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커피,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산항은 계속되는 밀수품들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부산항을 잠입하던 밀수선들. 정부는 마침내 고성능 감시선을 건조 밀수 단속에 나서게 된다. 밀수 단속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최근 부산에 있는 대선조선회사에서는 다섯 척의 세관 감시선을 진수시켰습니다. 205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시속 20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누볐던 밀수 감시선의 진수식 모습이다. 다섯 척으로 출발한 밀수 감시선은 남해안 일대에 성행하던 밀수선 침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남해안 해상 밀수 단속 부산지구 위원회를 조직 강력한 밀수 단속에 나선 것이다. 부산의 대선조선에서 건조한 밀수 감시선 다섯 척은 그때 그 시절 밀수 단속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그러나 밀수는 교묘하게 법망을 뚫었고 정부는 외래품 배격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좋은 물건을 칭찬하며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였다. 60년대 말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했고 경제성장의 지름길을 모색하던 그때 그 시절 밀수는 나라 경제를 좀먹는 5대 사회학 중에 하나였다. 밀수 근절을 위한 움직임은 민간 차원에서도 종종 보인다. 한국 부인회 부산지부 회원들의 시가 행진 모습이다.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나선 주부들. 시민들을 상대로 전단을 나눠주던 모습이 사뭇 엄숙해 보이기까지 한다. 도벌. 당장 몇 분의 이익의 눈이 어두운 도벌 때문에 우리의 자연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시련을 보실까요? 무지한 도벌로 사는 벌거숭이가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만듭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도벌자의 톱질 소리는 바로 한발 때문에 갈라진 눈바닥을 보고 통곡하는 농민의 곡성입니다. 도벌도 5대 사회학 중에 하나였다. 도벌 때문에 자연이 겪는 비참한 시련을 재현한 필름이다. 허리가 잘리는 이 나무의 나이는 40세나 됩니다. 이러한 나무를 키우자고 우리는 또 40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홍수와 가뭄의 원인이 되는 도벌. 도벌은 결국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보여준다. 도벌을 하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아들, 딸이 홍수에 재산을 떠내려 보내고 집 없이 방황하는 비극을 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벌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며 도벌자의 도끼질은 바로 자기 몸을 찍는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 경제를 좀먹는 탈세범은 나라와 결의를 배반하는 범인입니다. 우리는 도벌이 자연적 재앙을 불러왔다면 탈세는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범이었다. 경제 부흥을 강조하던 1960년대 말 세금 포탈은 자립 경제를 좀먹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포탈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하려는 범국민적 노력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탈세범인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된 탈세 방지 캠페인이 재미있다. 탈세를 한 사람은 때로 횡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는 파탄될 것이고 탈세범 그 자신도 결국에는 평안한 마루를 그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전 취식하는 거리의 불량배와 시민을 위협하는 온갖 폭력배와 강력범은 우리의 생활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회학 중의 하나다. 우리의 사회를 어지럽히는 폭력과 폭력배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재현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던 당시의 필름이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의 모습. 범죄에 대응하는 국민적 자세와 민간 치안 유지의 파수꾼인 경찰의 태도를 제시한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이다. 여기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는 마약 환자의 말로를 보십시오.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그때 그 시절의 풍경들. 그 시절 범죄와의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폭력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피해였다면 마약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경각심을 허무는 범죄였다. 이 소녀가 아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겠습니까? 산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래도 이곳 정신적 치명상을 입고 살던 이들이 마약 중독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집 17 소녀의 팔에 남은 주사 자국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로부터 피해가는 길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무장임을 말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마약 방지 캠페인이다. 그때 그 시절 흑백 필름으로 남은 5대 사회학 캠페인은 일종의 국민 계몽 캠페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외자 도입으로 건설업이 활기를 띠고 원양어선이 세계의 바다를 누비던 그때 그 시절 성장의 이면에는 범죄가 있었다. 사회학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때 그 시절 5대 사회학 캠페인은 성장 이면의 토살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재미있고도 유익한 캠페인이었다.